아, 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해볼 것은 애점이 제가 4개나 모여 있더라고요. 이걸 어디다 쓰면 좋을까?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할수 있는 무난한 거. 블라썸이면은 1400 정도 할수 있네요. 그 다음에, 블랙메탈 1200. 그 다음에 보스장 신고 무난한 게 뭐지? 보조 무기도 좀 한번 볼까? 와, 보조 무기 쪽은 좀안 건드는 게 낫겠다, 그죠? 그렇고. 아, EPI 목걸이도 괜찮나요? 생각보다? 이쪽도 괜찮다. 2000만 원. 옵션 띄워야지 가격을 받는 건가? 200만 원? 잘못 올렸나 봐. EPI는 별론 것 같아, 개인적으로는.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. 두 개가 있고. 에디셔널 공식을 한번 볼까요? 제가 많이 썼던 거였거든요, 이거는. 좀 무난해가지고. 에디셔널 공격력 증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실블링 저 많이 써가지고. 아, 에디셔널 공식 아니었구나. 방어구구나. 실블링은 얼마야? 노작 공식만 해도 엄청 비싸네, 요새. 방어구 모자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일로 검색해야 되는구나. 지우고. 8000쯤 하나 보네. 모자가 왜 이렇게 비싸? 장난 아닌데? 일단은 8000쯤 생각해보고요. 상의. 하이는 싼데 또. 언밸런스 싼데? 야, 이거 사가지고 내가 큐브에서 해보면 개이득일 것 같은데? 그죠? 이것도 그렇고. 왜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지? 6500. 야, 이것도 좋네. 에디 열어봤더니 좋은 거 나오면 게이득 아니야. 그게 이거구나. 그죠? 그게 이거야. 5250에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열어봤더니 인트가 나왔나 보네. 맞아. 아예 똑같네. 아닌가? 아닌 것 같기도 하고,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. 러그 올스테텍. 아, 똑같네. 애매하다, 그지? 6000만 원. 시드 제일 비싼 거. 사실 이걸로 날짜를 봐야 되겠다. 정확하지 않으니까. 그래도 7500까지 받네, 그지? 팔린 거 보니까 너무 낮긴 한데. 두 개가 있으니까. 여 바지가 워낙 많아가지고. 아!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구나. 다 나오니까, 그지? 제대로 안 나오네. 1900만 원. 7000만 원. 아, 그래도 한 7000 좀 받나보다. 잘 팔리면, 그죠? 저게 잘못된 건가? 아, 맞네. 7000 좀 받네요, 그죠? 1월 7일이면은 일요일이었으니까. 나쁘지 않네. 7000이 6000 7000이라고 생각하면은.
이거 아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. 나는 애점을 발라야 되니까. 가격이 좀 그렇네요. 나쁘진 않은데 하, 그렇게 사고 싶지가 않다. 그지? 상의 하의 하의 상의 상의를 한번 볼까요? 상의도 똑같으니까. 공원 줄이 3,700 요 정도 하네요. 공이란 사냐고? 아마 두 번째 줄에 있었던 것 같은데. 어 이렇게 두 번째 줄로 돼 있으면 공 3밖에 안 돼요. 그렇고 다른 거는 다 그림이 되어 있네. 그죠? 모자가 제일 무난한 것 같네. 그치? 모자 사가지고 하는 게 제일 무난해 보인다. 가격 대비 제일 좋아 보이네. 아니, 모자 3,000이면 싸다. 다른 거에 비해서. 모자 하나 구입해주고요. 야 이제 매물 다 사라져간다. 와 이게 8,000으로 들어가네 갑자기. 모자가 다 사라져가요. 얼마 안 남았네. 그럼 일단 하나 해봅시다. 혹시 애점이 4번 터질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? 아 잠깐 제일 낮은 날짜 쓰는 거죠. 12일. 아! 아 좋은 거죠. 좋은 겁니다. 그렇고 아 몇 개 더 만들어오자. 이렇게 되게 굉장히 예매졌네. 아 무난한 게 그냥 실버 플러스 살까. 나머지는 무난히 갈까요? 여기는 왜 이렇게 자기 다 돼있는 거야? 무난한 실블링 어떻습니까? 어 제가 마력 샀나요? 뭐죠? 공격력이 있는데? 무난한 실블링 갈까? 네, 예잠이나 발라서 팔아치울까? 다 나머지는 찾기가 쉽지가 않네. 그죠. 글러브도 별로였던 거 같고. 모자 말고는 탐탁치가 않다. 모자 말고는 땡기는 게 없어. 첫 줄이 없어요. 에디션을 공시해 첫 줄이 없어. 방금 샀던 게 굉장히 싸고 좋았던 것 같아. 그 다음은 볼 수가 없네. 보자고. 여기 있는 6,000만 원. 6,000에 예전 바르면은 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그죠? 와 모자 한 줄이 이렇게 넘어가나 이제. 신발도 한번 볼까요, 그러면? 신발. 마력은 별론 것 같고. 아무래도 마력은 인프 하나만 띄어야 된다는 리스크가 좀 크다 보니까. 여기 있네. 가격이 중요하겠죠, 이제? 2200 정도 하니까. 2200 에젠 바르고 쿠퍼 띄워야지. 4000인데?
4천인데 신발도 별론데? 구퍼까지 띄워야 되는데, 그지? 장갑은 매물이 없었던 것 같은데? 공십 7천만 원인데 장갑은 애비 공십이 없어. 신발 없었고 하이 상하이밖에 없나? 결국에 할 만한 게. 아 장갑 내가 이렇게 검색해서 없었나? 잠깐만요.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. 어 그렇죠. 하이가 얼마였지? 공십짜리가 3,800만 원, 4천만 원이라고 치면 내가 만들었어. 아 안돼 안돼, 상하이 쓸도 안 되는 것 같아. 어 쓸 데가 없다. 실블링밖에 마땅히 구미가 당기는 템이 없는데요? 함보로 타자고. 140제 함보로? 함보로 함보로 4천만원이라서 어 있다. 함부로 괜찮네. 1500이면은 옵션 띄우고 4천만원이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. 근데 함부로는 좀 사람들이 잘 찾아가나? 잘 팔릴라나 모르겠네. 찾아가도 잘 사가나 모르겠어. 날짜로 보자. 잘 찾아가서 잘 사네? 4천만원?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보니까. 이게 또 9일이니까 오늘 사이에 되게 많이 팔렸네. 이름 살만한 것 같아. 그지? 아주 좋아 보여요. 하나 이거 사고 하나 이거 사면 되겠다.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. 아 아니에요 그거는 별론 것 같아.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야지. 상의로 토도하는 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. 아 마이 갓 예외의 일이 일어난다. 오 마이 갓 아직 두 개 남았는데. 아 교보레 점 삽니다. 삽니다 교보레 점 삽니다. 교보레 점 삽니다. 아 이게 이렇게 되네. 아 아닙니다. 12시그에 있겠습니다. 12시그에 있겠습니다. 아크코인으로 살 수 있죠. 아크코인 쓰면 안 될 것 같은데. 몇 개 있냐? 2200개 있는데. 일단은 제일 많은 사람한테 둘 다 맡겨. 어, 실패했고. 실패했고. 저주받은 아이템이라 싼 건가? 아, 하나 됐네. 얼마 원합니까?
1300쯤? 아, 또 양심이 저기게 1100만원 줘야지. 1000만원, 오케이, 좋았습니다. 어, 다음 손님. 어어. 아아 망했다. 아, 큰일났다. 큰일났어. 아, 금빛 각인도 부탁합니다. 아, 해주시는구나. 아, 나이스 샷. 아, 나 있네 금빛 각인이. 아, 나 금빛 각인이 있었는데. 아, 저 있어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어, 감정 800원 들어? 아, 그래? 아, 나 스키 없는데, 별로. 아무거나 구포 띄우도록 하겠습니다. 인포 빼고. 아, 이 영상이 깔끔하게 들어가다가 교보레 점 3개가 터지냐. 2개나 사왔는데, 와. 아, 이것도 파는데 꽤 걸리겠지. 방어력 9%. 아이디 열어볼게요. 이거 하고. MP 도줄. 야, 자기가 원하는 건 꼭 피해가요, 그죠? 아니, 규불 스퀘어가 다 어디 갔냐? 다 많았던 것 같은데. 근데 이거 AP 갈만합니까? 네네, 무슨 일입니까? 아, 대화 좀, 아주 괜찮습니다. 조용하니 아주 좋습니다. 스큐로 에픽 보내보시는 분, 아, 요새 자주 가요? 괜찮나 보네. 맞습니까? 20번째인데? 20번이면 얼마야? 300만원? 한 15만원 하니까. 아, 잠시 과자 하나 먹으면서 합시다. 아, 음악을 좀 바꿀게요. 음악을 들어놔. 음악을 들으면서 하자 좀. 웅장함이 필요하다. 좋습니다. 생각보다 금방 간다고. 근데 이거 할 때마다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기분 아닙니까? 나만 그렇게 느끼나? 아, 레일은 음악으로 바꿀까요? 이 시간에 사냥했으면 훨씬 많이 벌었을 텐데. 아, 여기까지 어필하겠습니다. 아, 창조선에 들어갔다. 와, 제가 좀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다음에 애잔 발라서 하면 될 것을 굳이 그 지금 하겠다고. 그렇죠? 일단 다른 건 어디보자. 와, 구퍼가 그래도 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너무 많이 쓰는 것 같다. 그래도 한 100개 쓴 것 같은데. 100개면 1500인데 와,
나왔다. 그래도 모자는 좀 괜찮은 게, 모자는 아무거나 넣으면 되거든? 아, 모자에 각인 들어야 되네? 아, 아까운데, 이거? 코인샵이 몇 개죠? 아, 다른 캐릭터에 금빛 각인이 있거든요? 근데 옮기기 귀찮아가지고. 아, 20개면 괜찮네요. 솔솔하네. 오케이. 여기는 아무거나 나오면 돼. 인퍼도 괜찮지. 아, 아쉽. 아쉽. 데크퍼, 아, 덱은 좀 애매한데. 이게 문제네. 어, 큐볼의 잠 삽니다. 삽니다. 1300 드립니다. 오케이. 아, 이동 속도 좋았습니다. 아, 교불의 점이 필요한데 이거 어떡하지? 찾았구만. 12시그에서 만나죠. 아, 원래 시나리오는 교불에 좀 싹싹싹 해가지고 싹싹싹 하는 거구나. 아니, 토드 장사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발라갖고 팔라고 그랬는데. 나이스. 이게 하다 보니까 괜찮. 실블링에 발라서 오케이. HP 두 줄이야? 이거 6%잖아. 아, 음악을 들으러 가자. 아니, 제가 원래 교불에 좀 3개가 있었는데 이게 한 번에 성공했어. 그래서 2개 샀지. 다 터졌어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불에 점을 사서 쓰고 있습니다. 333. 아주 좋군요. 맞죠? 위에 이렇게 3포가 되니까 333이지. 좋습니다. 가격 측정하러 가보도록 하죠. 방어구, 모자, 에픽, 70제, 에디셔널, 공격력 증가. 1%. 아이고. 8,000만원. 패스. 9천, 1억이야. 야, 1억이다. 9,000만원. 1억. 야, 이렇게 비싸요? 아, 이거 대기잖아. 이런. 얼 대금 얼마입니까? 대금 8,000만원이다. 야, 돌릴까? 대가격은 왜 이러냐? 힘은 얼마야? 다른 것도 할 만한 거 보자. 힘도 8,000이네? 고민해볼 만하다.
100개 안에 들어가면 되거든. 다 살만한데? 아, 고민되네.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내가 얼마 주고 샀지? 3,000만 원 주고 샀네. 와, 엄청 이득인데? 그대로 파는 게 낫겠지? 맞지? 아, 그럼 7,000만 원으로는 팔아야 될 것 같은데? 도전! 도전! 한 번 더 가자. 덱 말고 다른 것도 이거. 아, 인퍼는 얼마야? 인번 얼마입니까? 오히려 인퍼가 더 비싸야 될 것 같은데 말이지, 그지? 아, 인퍼 7,000만 원이네. 좀 더 가보자. 아, 이러다가 666 나오면 어떡하냐. 부담됐어. 아, 6%. 아, 풀버전 영상 이거 그대로 올라갈 겁니다. 네네. 그래도 100개 안에만 들어가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? 첫 줄 마력인데 인퍼가 더 좋지 않나요? 가격이 저래가지고. 물론 제게 에이픽이라는 메리트가 있긴. 아직 끝났죠? 바로 1억으로 바뀌었죠? 좋았고요. 오케이 오케이, 한번 검색하러 가야겠다. 1억이었죠? 아예 에디션을 또 검색하자. 에이. 자, 제 것은 1억인데요. 이게 럭이 붙어 있고, 우리의 싸움은 1억과 럭. 제 것도 럭이 붙어 있어요. 그럼 똑같은 1억을 올리면은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. 1억 갑니다. 다음은 한 보릇인데요. 아, 근데 아까 그기에는 그게 그것들이 있어가지고. 아, 5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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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,500? 4,700? 4,700? 4,800? 4,900? 올스탯이니까 두 개로 가자. 그래, 언젠가 팔리겠지. 시간 내림, 가격 내림 되니까. 이렇게 에디셔널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교부 레전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